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의 편승에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분을 한번 또 모시게 되네요. 네. 네. 아마 이 여의도 특히 금융가 쪽에서는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다.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분 이야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뭐 국제시장이 좌우될 정도 굉장히 영향이 큰 분이고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대신증권의 김소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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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소현 연구원님, 원자재 관련해서 아주 원자재만 파시는 분이죠? 네. 네. 그 직접 막 이렇게 파시기도 한다고. 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좀 무리하지 마. 오늘은 내가 이긴 걸로 돼 있어 지금 골드만으로. 자꾸 뭐 역전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저도 지금까지 40년 쌓아온 이게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야, 이미 와야 되기 시작했어. 골드만 하나에 제가 무너지다니. 자, 우리 김서현 연구원님, 오늘 이제 저희한테 원자재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얘기 할 만한 상황이 됩니까 지금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가격 상황도 보았을 때 지금 원자재에서도 이제 뛰는 원자재 섹터별로 보면은 뭐 에너지가 제일 요새 가장 두드러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철금속도 계속 뛰고 있다가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우리 같은 거 조금 쭈그러들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농산물도 최근에 뭐 뛰긴 시작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조금 오르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서 원자재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자재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 섹터별로 좀 차이가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라고 하면 흔히 이제 뭐 곡물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에너지 원유 뭐 이런 게 그다음에 비철 철 비철 요 정도로 크게 나뉍니까? 그리고 기금속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은 이쪽도 금은. 포함된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일단 곡물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크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연구원님 보실 때는 그리고 뭐 철 비철은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비철 금속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 구리 뭐 니켈이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비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오르는 그런 그림은 맞기는 하는데 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톤당 $8,000까지 이제 넘어섰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7,000 후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비철 금속 가격 상승의 이유였던 중국 쪽이 조금 불안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왔다라고.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철, 비철 뭐 이런 쪽에 국제 원자재 중국 경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느 정도의 딱 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요? 원자재 중에서 이제 그 비철 철
그러니까 철 쪽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큰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 쪽 비중이 중국이 워낙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전체 각각의 원자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철이랑 뭐 구리 같은 경우는 50% 내외 선에서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쪽이 조금 불안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가격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또 작년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 외 쪽에서도 이제 수요를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라는 약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금 집단 면역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또 이제 광산 차질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 네,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었었던 뭐 칠레라든지 페루에서도 이제 광산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 쪽에서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서연 연구원과 저희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밀접한 그 주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그죠? 이런 것 거의 철강석 철강제 가격하고 거의 같이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식음료주들 같은 경우도요. 네. 이게 안 올라주면 가격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많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철, 비철금속, 귀금속, 곡물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면 뭐 저런 것까지도 되겠네요. 펄프라든지 이런 것도 원자재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좀 기름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60달러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긴 조금 힘들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 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뛰곤 있지만은 이게 수요가 그 회복되고 있는 그림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유가 상승은 OPEC 플러스에서도 이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하겠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제 하방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국면인데 실질적인 수요로 이제 따져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괴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떤가요? 이제 사실 이제 실수요에 의한 국제 원유가의 상승도 있는데 원유라는 게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투기적인 자산으로서의 대상도 되잖아요. 근데 워낙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 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선물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이거 구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기름을 사자. 이렇게 이제 그 투자의 대상으로도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철금속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 국제 투기 자금이 그냥 원유에 들어가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그 장기적인 거는 그렇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유가도 영향을 좀 주지 않나요? 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투기적 자금을 이렇게 나타나는 자금 추이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유가 지금도 그렇고 만약에 투기적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된다면은 충분히 더 이제 저의 그 상단이 더 오픈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투기 세력 몰린다는 걸 데이터상으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투기 세력이라고 딱지가 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 CFTC라고 해서 거의 상품 선물이랑 뭐 옵션 포지션을 이제 그 집계를 하는 그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업적인 그 포지션 그리고 비상업적인 포지션 이렇게 나눠. 그게 투기 세력이죠. 네,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그 매수 순매수 포지션이 결국엔 투기적 자금들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프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투기 세력이라 그러면 범죄자들 생각하잖아. 근데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투기 세력,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사서 써야 되는 사람 말고 나머지가 금융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투기적인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형님도 그러면 나는 투기적인 수요자지. 내가 만약에 기름을 사잖아. 그럼 난 투기적인 수요, 아. 투기 세력이 된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일리갈의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아, 나는 금융플레이로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네. 투기 세력이고 그죠? 네네네. 그렇게 좀 그렇게 그 이름이 그래 좀 그렇다. 근데. 그렇지. 그냥 투자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 투기 세력이. 나 국제 원자재 사면 투기 세력 되는 거야? 안 사야지. 아, 그래서 하여튼 그 원유 쪽은 상단 60불 정도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네. 이제 예. 판단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큰 게 또 금. 금. 네. 아, 금 어떻게 갈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 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산 시장 내에서도 거의 순위권 수익률로 봤을 때 상위권을 기록을 했는데 네. 그렇게까지 수익 차원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가긴 좀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단을 제가 이제 온스당 $2,100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금도? 금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작년처럼 그렇게 크게 수익률이 나기는 조금 힘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들이 수익 차원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안전자산 내에서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금도 아웃시키겠습니다. 네. 금 빼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구리당 이제 철하고 곡물 요 정도겠네요. 네. 네. 곡물부터 한번 가볼게요. 곡물 요즘에 네. 곡물이 굉장히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라니냐로 인해서 지금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 지역에서 네. 이제 지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네. 곡물 생산 차질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전략적으로 재고를 비축하겠다라는 네. 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다. 미리 좀 쌓아두겠다. 네.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더 되돌아서 보면은 작년 8월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가뭄이 발생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네. 정부 차원에서 식량 안보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아하. 이제 성명을 한 네.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곡물을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 네.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라니냐가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네. 라니냐. 사실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화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큰 불 났죠. 네. 호주에 또 그래. 엄청 네. 네. 그리고 아마존은 지금도 끄고 있잖아요. 네. 지금 거의 포기 상태예요. 안 끄고 있어요, 거의. 그러기다가 중국의 삼엽댐 거의 무너진다는 점, 뭐 홍수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뭐 작황이 막 좋은 해보다는 안 좋은 해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 네. 열려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기상청에서 이제 3월에서 5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55%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더라고 예상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곡물 쪽에서는 조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오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곡물도 아니고 곡물도 막 그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수요적으로는 이제 네. 뭐 중국이 많이 네, 수입하면서 조금 올랐지만 이제 그 더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날씨 때문에 이제 네, 생산 네, 차질 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약간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에 지금 7,400원이 나옵니다. 대파? 대파. 네. 엄청 올랐네 대파도. 아, 이럴 때 내가 그 경제 평론가로서 딱 또 멘트가 하나 준비돼 있잖아. 뭐죠? 에? 뭐죠? 안 오르는 거는 남편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밖에 없더라. 요게 이제 그냥 거기 딱 돼 있는 거예요. 물가 얘기할 때는 요 멘트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야.
네? 아, 진짜 많이 들어온 거야. 아, 그럼 경제평론가들은 항상 이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장바구니 물가를 딱 다룰 때는 네. 아, 그러게요. 아, 안 오르는 거는 남편 월급하고 애들 성적밖에 없잖아요. 딱 그러면 이제 딱 이제 분위기가 훈훈해지면서 다음 뉴스 가시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아, 진짜 소름 끼쳐요. 막 와. 야,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네. 10년 해봐.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그러면, 자, 곡물도 별로인 것 같고. 남은 게 이제 철하고 비철.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철은 어떻습니까, 철? 철도 아무래도 비철도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 쪽 수요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철광석도 이제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비철도 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중국 외 지역에서의 그 재정 정책이 아직까지는 그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1.9조 달러를 이제 뭐 재정 확대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이제 재정 확대 정책 플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네. 상황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인프라 쪽 투자가 본격화된다면은 수요 증가 모멘텀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좀 네. 조심스러운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저 철 수요가 늘어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로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중국이 네. 작년에 죄다 중국이야. 네. 아니 뭐 곡물도 그렇고 뭐 에너지도 그렇고 다 중국 걸려 있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별로 안 좋. 저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애널리스트도 자기 뷰가 있어. 아 근데 저게 안 좋으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 별로 안 좋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충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가격선이 조금 저는 과도하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지금 중국 수출입 데이터도 보면은 이제 작년 상반기 그리고 3, 4분기까지는 중국이 원자재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작년 4, 4분기부터 해서 이제 원자재 수입량도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이게 네. 마이너스 되는 구간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또 그 작년에 워낙 인프라랑 부동산 투자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또 중국이 약간 특이하게 좀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은 전략적으로 재고를 비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예. 뭐 비철이라든지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마이너스 유가 사태 났었을 때 전략적으로 이제 좀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었는데 이제 워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네. 원자재 수입량도 한 작년 4, 4분기부터 이제 줄어드는 예. 그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은 지금 염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네? 무슨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네? 조심해야 될 테네, 오히려. 아니, 저는 이렇게 뭐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네. 입장이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쁜 마음 아니라는 거죠? 네. 요즘 유행을 요즘에? 나쁜 마음 없어요? 아, 굉장히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네. 뭐라고, 굉장히 순수한 말이잖아. 뭐예요? 나쁜 마음 없다는 말이. 그 보통 그 남자들이 저 여자 겁먹는 여자 꼬실 때 하던 거 아닙니까? 뭐라고? 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 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 걸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말도 걸어? 아니 이제 시간 같은 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핸드폰 놔두고 시간을 왜 물어봐? 아 옛날에 20대 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지요. 안 한다. 아니 그래 근데 뭔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욕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나가서 아 나쁜 마음.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 같은 기대를 하고 네. 주식을 고를 때는 좀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물론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그 기울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조심을 하자라는 입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는 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는 이제 달러 약세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도 회복이 될 거고 재정 확대 정책도 펼쳐질 거고 통화 완화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림이고 플러스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물 자산인 원자재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기울기가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군요. 조심을 하자라는 의견이다. 맞아 이게 근데 슈퍼 사이클이니 뭐 빅 사이클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들여다보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흔하게 사실 사이클인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슈퍼 사이클은 쫙 올라가는 거거든. 그죠? 네? 로켓이거든. 근데 그런 용어를 너무 우리가 흔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김소연 연구원이 굉장히 진중하시네. 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쪽은 저는 네, 안 쳐다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대신 이제 원자재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자재 자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영향을 워낙 주시장에 그렇죠. 많이 주니까.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기름값도 지금 60불 다 돼가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것도 이제 피크 친다. 피크는 아니고 조금 조정이 이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너무 조심하시는데 데뷔 무대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게요. 그냥. 데뷔할 때는요, 네. 예? 데뷔하실 때는 그냥 좀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보라는 거셔야지. 예. 그 이경민 팀장 얼마나 과감합니까? 네. 예? 팀장님이시죠? 네. 또 과감하잖아요. 59불 찍으면 바로 쇼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울기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쓰셨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많이 오르면 그 추세를 이어서 기울기를 더 우리가 심리적으로 더 강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혹시 그 철광석 같은 거 아까 이제 말씀 주실 때 어차피 코로나가 좀 더 완화가 되면 사람들이 또 광산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파낼 거기 때문에 이제 공급도 늘어날 거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 시간차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는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쫙 늘어났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철 파러 가자. 가지만 그거 파고 다시 이제 배 타고 쭉 어디까지 가는 그런 시간차 같은 거에 의한 가격 이렇게 갭 투자 이런 거 좀 가능한 건 없습니까? 일단 시간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그런 비철이라든지 철광석을 이제 광산 그러니까 생산하는 국가들이 보통은 이제 선진국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는 코로나 백신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선진국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질 텐데 그거에 대한 시간차를 첫 번째로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선진국과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도 배 시간이 걸려서 뭐 짧게는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광석도 그렇고 공급 그런 이슈가 터지면은 바로 이제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터지면은 뭐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은 바로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아니면은 뭐 노조 파업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이제 가격을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바로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네 약간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한 뭐 시간차 이런 건 큰 의미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공급 시작된다더라, 다시 팔러 간다더라 이런 얘기만 나와도 이미 가격은 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최근에 은값이 비등했어요. 실버. 근데 국제 원자재 시장에 좀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사실 금은 스프레드라는 게 있죠. 그 금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종의
어떤 운동 형태로 이렇게 이걸 사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 그 거품이 빠진다 하더라도 네. 최근에 제가 리포트들 읽어보니까 은값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요. 네, 저도 그래서 은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 상방 저는 이제 대신증권 원자재에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내세운 게 상반기에는 은을 그러니까 금을 제외한 뭐 은이라든지 팔라디움 등의 기금속이 좋을 것 같고 팔라디움, 네, 팔라디움.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구리, 니켈 관련해서 투자 비중 확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은이라든지 뭐 팔라디움 그리고 팔라듐, 뭐 플래티넘 이쪽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비금속 섹터기는 하지만은 네. 워낙 산업재 비중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처럼 이제 뭐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그림이 나타날 때 보통 이제 은이라든지 백금 팔라듐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신재생 에너지 이슈랑도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뭐 예. 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있고 뭐 백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 그리고 네네네. 이제 플래티넘이라든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아니 백금은 그렇고 그다음에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 드는 뭐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장치 뭐 IMO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배에서 이제 정화시키는 맞아요. 장치로 이제 촉매제로 쓰이다 보니까는 예. 약간 그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더 이제 지금 또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재정 정책이 펼쳐지면은 조금 좋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 저보고 사는 게 니켈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켈? 네. 니켈 저기 2차전지. 그렇죠. 네. 구리 니켈 이렇게 네. 저는 좀 가격 조정 오면은 담자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워낙에 있어요. 워낙에 수요가 충만할 테니까 그죠. 네. 네. 갑자기 뭐 니켈 안 쓰고 다른 걸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메이저 큰 흐름 메인스트림 이쪽으로는 좀 잘 안 갑니다. 뭔가 이 빈틈, 빈틈을 잘 찾은 니치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높은 수익률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팔라듐, 플래티넘, 뭐 다음에 이런 아이들 네.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이게 어떻게 사요? 근데 팔라듐이랑 저 걔네들은? ETF로도 있고요. 아, 선물로도 있기 때문에. 팔라듐 ETF가 있어요? 네, 팔라듐 ETF가 한국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 그러니까 보통 사시게 되면은 미국 ETF를 사시면 그렇군요.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금 예를 들면 팔라듐 가격이랑 그대로 1대1로 다 저 대응을 합니까? 약간 아무래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시지만은 그래도 네. 아무래도 뭐 운용 보수라든지 등등 롤오버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선물 같은 경우에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실물 같은 경우에도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좀 감안을 해야 그래요. 된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TF도 되는데 어쨌든 정프로는 역시 귀금속 쪽에 관심이 많군요. 네. 보관 비용은 내가 보관해 줘도 되는데. 여튼 ETF도 있고 그다음에 네. 선물로 거래할 수도 네. 있다. 네. 네, 국제 원자 시장 쭉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더 성급하게 우리가 전망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신 이걸 김소연 책임 연구원의 뷰도 저희가 네. 참고를 해 두고 2-4분기 때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자, 그때 우리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그 오늘 처음 같이 하신 네. 거죠, 저희랑 똑똑똑똑 부러지게 말씀해 네. 주셔서 정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대신증권의 김소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